이제 암 하겠습니다. 암. 자, 마지막 파트. 이제 5단원의 마지막 장식. 암이요, 암. 우리가 대신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면, 암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아. 어, 나쁜 거지. 뭐 암적 존재. 많이 뭐 안 좋은 얘기해서 아, 암 걸리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 암 걸려. 요즘에 점점 더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암 걸리겠어 라고 하는 말이 말은 되는 거야. 왜 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암 걸릴 수 있거든.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요 암이라는 게 뭔지 그럼 한번 봐봐야 돼. 암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뭘 해?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이라는 거야.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요. 세포 분열 어떻게 해? 되었잖아, 세포 분열. 쫙쫙쫙. 되었죠? 네, 세포 분열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DNA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통 쪼개지잖아, 세포 분열. 일반 전체 세포 분열. 근데 이 세포 분열 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분열 촉진 물질이 있어야 돼. 분열 촉진 물질이 있어야 반드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정세포는 그래. 분열 촉진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분열하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특성은 뭐냐? 한층만 형성을 해. 한층을 형성을 한다. 이 한층을 형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 칼에 긁혔다고 해봐. 칼에 긁히면 상처가 나서 여기 있는 이제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난 부위가 이제 세포가 비었어. 죽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열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분열을 하느냐. 세포가 옆에서 이제 분열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분열을 여기 딱 채우잖아. 그럼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층만 딱 형성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피부가 매끈한 거야. 피부가 매끈한 거야. 한 층만 딱 만들어지게 돼. 이게 정상 세포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정상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 이걸 이제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양. 종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분열을 하겠지. 세포면 이렇게 할 때 한 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이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을 해요. 계속 증식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암이에요. 종양, 종양. 종양인데 종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어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어. 그때 여기 발생한 이 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야.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속도가 좀 느려.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전이가 되지 않아.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몸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티눈이라고 그러는 거 있지. 볼록 튀어나오잖아. 눈은 되게 아프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혹 같은 게 있어. 혹. 용종이라고 하는 이런 혹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장이나 이런 데도 이 용종이 되게 많아. 용종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내 목숨을 위협한다거나 하지 않아. 전이가 안 되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보면 돼. 냅두면 돼. 냅두면 돼. 근데 악성 종양은 속도가 빨라. 게다가 얘는 전이까지 됩니다. 요 악성 종양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것을 바로 암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안에. 근데 우리 몸의 일반적인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냐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뭔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의 경우라면 이게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 세포 스스로 전체 몸을 구성할 때 내가 필요가 없다,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해요. 자체 소멸을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세포의 주기란 말이야. 세포의 흐름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자살세포가 자살하지 않아. 자살하지 않아. 계속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암 왜 걸리느냐? 아, 그 전에 왜 걸리냐가 아니라, 그러면 뭘 볼 거냐? 자, 그럼 암은 어떻게 그러면 점점 커져가는가? 이제 그걸 잠깐 볼게요. 암은 어떻게 점점 커져가는가라는 걸 볼 텐데, 암의 증식이야. 일반적인 혈관이 이렇게 옆에 흐른다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 암세포가 하나 생겼다고 합시다.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암세포야. 암세포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 혈관이야. 여기는 혈관. 그러면 이 암세포는 서서히 뭘 하겠어? 증식을 하겠지. 증식을 합니다.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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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 이게 증식을 해. 근데 증식을 하면 증식만 하면 좋겠는데 자기 쪽으로 뭘 땡기냐면 혈관을 이렇게 땡기기 시작합니다. 혈관 이렇게 땡기기 시작해요. 내 쪽으로 와서 양분 좀 줘. 양분 좀 줘봐. 라고 하면서 혈관을 땡겨버려요. 이쪽으로 이제 혈관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암세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혈관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훨씬 더 열심히 증식을 하는 거야. 훨씬 더 열심히 증식을 해요. 증식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이 결합력이 약해. 결합력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따라 이동을 해요. 몇 개가, 일부가. 그럼 다른 지역에도 정착을 하겠죠. 이걸 뭐라 그래? 암의 전이가. 전이. 그래서 전이가 되는 거야. 이게 암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암이 위험한 거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전이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야. 1기나 2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조직에서 이제 커져가잖아. 그때 발견을 하면 그냥 절제해버리면 끝나. 잘라내서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3기, 4기로 넘어가잖아. 온몸에 퍼져있지. 그래, 아무튼 이렇게 돼요. 잠깐 꺼주실라고? 그냥 네모난 걸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지금? 이제 그러면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 전이가 되니까, 그러면 암은 대체 왜 걸리냐라는 거지. 암이 발병하는 원인은 뭐냐라는 거야. 암이 발병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는 물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사선. 이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 이 전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느냐? X선 촬영 배웠어요. X선. 이거 많이 쬐면 어때? 얘도 방사선이잖아. 그럼 너무 많이 쬐면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지.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 되면 뭐 발라?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왜 발라? 피부 탈까 봐. 물론 미용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들어와? 자외선이 들어와요. 자외선 역시 방사선이야. 너무 많이 쬐면 피부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감마선 나오잖아. 감마선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원 뭐 몸에 기형이 생기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암이란 말이죠. 몸이 기형이 유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없겠다. 빨리 해야겠다. 천천히 하려고 했으나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아. 한 10분 남았네. 방사선. 자,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요인이 있어. 화학적인. 화학적 요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야.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어떤 거냐면 이거 이거 요즘에는 뭐도 붙어? 사진 붙어있잖아. 폐암 막 이렇게 칸 사진 붙어있죠. 요즘 나오는 봉제는 그러니까 꽉에는 그런 거 들어있대. 줄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요인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게 생물학적인 요인이야. 생물학적인 요인. 이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까 의약품 얘기하면서 그 바이러스 얘기 잠깐 해줬는데 직구 유전자를 삽입을 해버려. 그럼 잘못 넣으면 내 유전자가 마탱에 가가지고 암에 걸리는 거야. 위험한 거지.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외에 기타 요인이 있어. 기타 요인. 기타 요인이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암이 걸리기도 하지. 근데 이제 결국엔 암의 그 발병률을 생각해보면 발병을 할 때 그 원인이 뭐냐고 찾아보면 대체로 가장 많은 건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야. 이거 탄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막 어긴 거 먹으면 바람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게 다 이 암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요거 요 네 개는 다 뭐냐면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잖아. 개인적인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가족력이야. 가족력. 가족력이라는 거야. 가족력이 뭐냐? 대체로 그 유전 가계도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가계가 있어. 그런 건 유전자 속에 이 암이 발병될 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유전적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지. 그 안젤리나 졸리 알아? 안젤리나 졸리 맞나? 유방암 수술. 네. 유방암이 걸려서 수술한 게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수술한 거야. 유전자를 봤더니 유방암 걸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대. 그러니까 미리 절제를 해버린 거지. 절제 수술. 유방암이 걸리면 유방암 예방 절제 수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어. 굳이 걸리지 않으면 미리 해야 되는 거야. 아니다, 어쨌든 병이 걸릴 거라면 미리 예방을 좋지 않느냐 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암에 걸려요. 그러면 암에 걸린 건 좋아요. 그럼 내가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진단을 해야지. 진단. 암은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 라는 거야. 진단 어떻게 해요? 잘 그냥 딱 보면 암이 너 암 걸렸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일단? 무슨 방법이 있을까? 스캔 떠봐? 여기 쫙 스캔을 떠봐? 여기 딱 보면 알아? 그런 거 아니지. 먼저 어떻게 하면 돼? 화학적 검사라는 거야. 화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화학적 검사? 아니야. 화학적 검사보다는 자 일단 이거지. 뭐 진단이니까 일단 물리적 진단부터 하시합시다. 물리적 진단 어떻게 해보면 돼? 조직 검사 안 돼? 조직 검사. 아니야. 일단 엑스레이. 엑스선 촬영. 엑스선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MRI 하거나 MRI 혹은 PET 하는 거지. PET. 아까 PET 암 진단을 쓴다 그랬잖아.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 유전자를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유전자를 분석해 보는 거지. 유전자를 쫙 깔아가지고 암이 있나 없나 세포의 유전적인 뭐 변화 여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 보통 골수암 판단을 할 때 이 혈액 검사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조직 검사가 있어요. 조직 검사.
의심되는 조직을 딱 떼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종양 표시자라는 게 있는데, 뭐를 몸에 주입을 해. 그럼 얘가 종양이 있는 곳을 따라가. 그래서 그쪽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거를 촬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PET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암을 진단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과 진단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겠어? 치료. 그렇지,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암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지금 시간이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 지금. 갑작스럽게 급해지고 있어. 이제 치료입니다, 치료.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야? 절개, 잘라내는 거.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수술. 요법. 어떻게 절제를 하는 거지, 절제. 잘라서 제거. 근데 이 수술 요법이 문제가 뭐냐면, 돼지를 이렇게 자르잖아. 회복을 하면서 그쪽으로 암세포가 묻을 수가 있어. 이거는 수술 요법은 한쪽에 일일이에 보통 활용을 하는 거야. 일일이 온몸으로 퍼지면 이건 수술 요법 안 돼. 절제 따위 불가능해. 그러니까 암이는 아직 증식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라서 제거를 하는 건데, 이게 재발을 하지 않나 계속 꾸준히 좀 몇 년간 봐줘야 돼요. 이게 암세포도 증식할 수가 있거든. 그 부분에서 생겼다는 얘기는 또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암은 치료했다 끝이 아니라 꾸준히 또 재발의 우려가 있어서. 다음 두 번째, 이게 좀 이제 온몸으로 퍼졌을 때는 뭐예요? 방사선 치료를 해.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뭘 이용해서? 감마선을 이용해서. 감마선이 되게 파장이 짧은 빛이야.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몸이 겁나 아프대. 굉장히 아프대요. 근데 방사선 치료에 문제점은 뭘까? 요 자식이 또 다른 암을 또 일으킬 수가 있어. 암세포를 태우더라도 그 옆에는 정상세포까지 방사선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야.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 이제 항암제. 항암제 뭐?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항암화학요법. 네, 일종의 항암제지, 항암제. 항암제를 투여하는 건데, 일단 약값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털이 다 빠지고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조혈모세포. 세포 이식이 있어요. 이 조혈모세포 이식은 뭐 치료할 때 쓰냐면 혈액암이나 골수암을 치료를 하는 거야. 조혈모세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그거 할 때, 그 방어작용, 질병과 면역 할 때, 1차 방어, 2차 방어 할 때 그 림프구 기억나요? 림프구, 그 림프구를 만들어낸 놈이 요 놈이야. 혈구랑 림프구를 얘가 다 만들어, 조혈모세포가. 근데 이제 혈액암이나 골수암, 문제가 뭐냐면 골수가 마시가,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구를 만들어내니까 문제지. 골수 속에 있는 그 비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백혈구 같은 걸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넣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혈구를 만들어내면서 백혈병 같은 게 치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다섯 번째. 요즘 많이 쓰는 거. 생명공학적 치료가 있어. 요거는 어떤 원리냐? 두 개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자 치료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하는 거야. 자, 유전자 치료라는 건 뭐냐? 암세포에 보면은
안 뜨거운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 표면에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야. 이 단백질 덩어리를 어떻게 해? 여기에 뭘로 인식하나? 뭘로 인식하나? 이거를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 여기에다가 뭘 붙여? 이 암을 죽이는, 암을 죽이는 유전자. 자살 유전자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이게 딱 붙어.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겠지. 얘가 자살하는 거야. 스스로 사멸해버립니다. 이게 유전자 치료고, 단일 클론 항체. 이제 클론 항체야. 항체를 어떻게 만들어? 클론으로 계속 만드는 거지. 하나의 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체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일 클론을 만든 다음에, 암세포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있으면, 이제 이로 붙겠지. 단일 클론 항체는 좋은 게 뭐냐? 아까 얘기한 항암화학요법. 얘보다 좋은 게 뭘까?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항체만.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뭐만? 암세포만 치료할 수 있더라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 연구하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암이 불치병이었거든. 요즘에 암은 난치병이었어. 점점 이제 하나씩 정복해가고 있어. 보험도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암보험 들으면 돈이 되게 높았어. 근데 요즘에는 암도 모든 암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보장이 안 되는 암들도 있어. 흔하게 발병하는 암은 또 보장이 안 돼, 보험회사에서도. 그만큼 한국인에게 암은 점점 일반적인 병이 되어가는 중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딱 나는 거야. 코피가 딱 나는 거야. 웬 코피야, 씨. 요즘 너무 고생을 했나? 병원 가서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띵 하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봤는데 암이래. 종양 걸렸대. 오씨, 어떡해. 백혈병이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휠체어 딱 끌고 와서 수업해야지. 어느 날 휠체어 딱 입어서 수업한 다음에, 그래, 고생했어.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쓴 미소 지으면서 떠나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암은 책에도 실릴 정도면 확실한 거 하나는 뭐야? 배울 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배울 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암까지 알았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238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CT, MRI, PET 그 원리가 있어요. 죄다 뭐야? 거대한 통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CT나 MRI 이거 뭐야? 그러니까 누워있잖아. 그게 통과를 쓱 통과를 한단 말이야. CT나 PET는 이렇게 쓱 통과를 그러면서 단면을 쫙 촬영을 하는 거야. 내 말에는 통 속에 들어가서 통해서 빙글빙글 돌아 이렇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바이. 문제 풀 시간은 따로 주지 않을게. 주요.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꺼졌냐? 아니요. 야, 안 꺼지냐?